지금 활수를 먹는 게 엄청 괜찮은 상황이죠. 근데 돈 증강 같은 거 찾아보자. 아리를 사고 네셔랑 굳건한 심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해. 일단 한 턴 넘깁시다. 상전세력 오지. 일단 아리를 넣자. 진짜 AP 빌더 한번 해? 그게 아니라 나르다? 각을 너무 길게 재긴 한다 우리가. 하지만 나르는 재미가 없잖아. 언제부터 롤차에 재미로 했어? 응 몰라 나 재미로 할 거야. 응 나 재미로 할 거야 몰라. 아닌가? 아니 정손까지 만들 수 있어? 정손의 거결이야? 정손 거결 나르. 여기 나르 하려는 거 같은. 아니구나 주문 습득이구나. 아 주문 습득 킨드네. 갑자기 리로를 팍팍 돌리던 나르를 옮겨버리는데요? 보길 잘했다. 팔아 팔아. 죽였다 죽였다. 나이스 컷! 4연패. 뭐 다 팔았어야지. 싸그리 싸그리 싹싹싹 팔았어야지. 누르라고요? 비전 마법사 빌드업 할 겁니다. 와 완벽해. 쇼젠 내셔. 내가 위대한 블루 거학 태블망 도장 재빠른 무장. 레벨업 안 눌렀으니까 1번이 진짜 좋긴 한데. 우리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. 와, 걔 적절하게 졌는데? 근데 아리가 두 개라. 어, 야, 이러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, 앞으로? 와, 걔 적절하게 지긴 하는데? 이 정도면 아트인데 지는 게 그냥? 얘한테 템 넣으니까 기가 막히게 지긴 하... 아, 아. 릴리아 가고 싶어지네. 아니면은 사파숙군 신드라 같은 거 안 될까?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정도 경지면 그냥 아트다. 이거 프리스타일로 가야겠다. 마지막을 오긴 자 없는데. 이제 참지. 쓰레쉬 오케이. 쓰레쉬 한 장이 필요한데. 이야기는 아직. 내가 위대한 축복을 전파하마. 아 도자기 카드 안 나오네. 애쉬나 리산드라가 필요한데. 와우. 시너지 맞추고 이거 빼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빼는 거. 노티를 빼고 아리를 넣는 건 괜찮다. 그래야지. 왜냐면 우리 길이 한 명이니까. 그리고 리산드라는 템 넣는 거. 쓰레쉬를 빼고 사파스쿤까지요? 가능하면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구랩은 봐야 되겠고 구랩 가면 사파스쿤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.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. 이렇게 쓰자는 건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? 되게 세져갖고요.
하나 더 써줬으면 좋겠다. 나이스. 이야 이거지 이거지. 이러고 이제 신들 아무도 안 쓰니까 삼성까지. 지금 도장 만드는 거의 무조건 막. 우디르는 영원히 못 쓸 수도 있나? 우디르 자리가 한 칸 남. 아니 여기 AP량 파수꾼 파수꾼으로 채우는 게 되지. 아 여기는 근데 너무 잘 뽑았다. 아 세트 나왔다. 나이스. 불편해도 이렇게 써야 돼. 이 조합이 왜 지금 안 좋냐면 요거 때문에 안 좋은 거라서. 레벨업을 한다면 뭐 비전 마법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. 도자기 신드라는 미쳤는데 신인. 이러고 이제 우리 10레벨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느낌. 아, 근데 이거 날아가서 바로 영원 날리게 하면은 피도 차고. 아 여기는 애쉬를 다 뺏겨갖고 이렇게 됐구나. 다 내꺼야? 다 내 템이야 저거 세 개? 지렸다. 이게 게임이지. 이 정도 템 많으면 근데 뿌리덮 깨어도 이길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아니, 템이 도대체 몇 개야 이게? 이러면 웬만하면 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. 어 근데 이거 와우 와 상대 스킬 타임도 지렸는데? 누르니 노틸한테 템 템 워낙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가 웬만하면은 그럴 것 같긴 한데. 오 세트 이상 바로 나갔고 나가리 됐고. 몇 차이 도자기 형이야.
데캡을 넣냐? 아니 구인스 넣고 차라리 오른이 템을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. 아 바꿨네. 상대보다 내가 튼튼해갖고 앞라인이 지금. 어 내가 상대보다 튼튼하잖아. 게임 개판단에 서로 템 만들고 그냥 GG. 기존 마법사 덱이었습니다. 아마도